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양서면 신원리라는 지역에 좀 나와 있고요. 양서면 신원리 하면 굉장히 유명한 전원주택 단지로 유명한 지역이고, 이렇게 좀 산골짜기로 쭉 들어오다 보면 끄트머리에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좀 대형 단지다, 하나의 마을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경의중앙선 신원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좀 세컨하우스로 추천을 드립니다. 일단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돼 있고요. 주택수요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대신에 이제 취득세가 4.6% 발생이 될 것 같고, 주변은 뭐 좋습니다. 전반적으로 좀 평탄치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. 단지 전체가 마을이, 그리고 2025년 경에 상수도 도시가스가 인입이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뭐 어쨌든 뭐 본 매물 오늘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진입로인데,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? 바로 이 앞에까지는 이렇게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,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진입로 포장되는 이 부분은 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. 들어오시면 바로 이 앞에 있는 바로 이 주택, 이 건물이 이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. 일단 이 앞에 제가 차를 세워둔 이 부분은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어요. 임야로 되어 있지만 이제 도로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앞에까지가 도로 부지 같은데, 예, 뭐 막다른 길이라서 여기를 이제 텃밭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죠? 예, 텃밭을 좀 조성해 놓으셨고,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땅 모양은 거의 뭐 정방향,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고, 지금 좀 겨울철에 거의 안 오신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우측에는 보시면 무슨 놀이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네요. 아마도 저기 보니까 저기 배관 이렇게 이동식 주택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. 그죠? 디딤석을 벌써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면, 예, 그럼 뭐 이동식 주택을 가져다 놓을 계획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, 역시나 세컨하우스가 좀 들어올 예정인 것 같고요. 자, 가보면 좌측에 이렇게 또 계단이 아니라 경사면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데크로, 데크 높이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요. 지하수 관정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. 개별 지하수 좀 쓰고 있고, 뭐 상수도 들어오면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고요. 뭐 디딤석, 마당 이렇게 보시면 대지 면적이 약 200평가량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. 건축물은 뭐 20몇 평 정도밖에, 20평대니까 마당이 상당히 넓다라고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, 지금 뭐 오셔 뭐 겨울 내내 안 오신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가지고 지금 잔디 상태가 조금은 좀 그렇네요. 한번 좀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, 데크도 지금 칠을 전체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뭐 조경수라든가 이런 거 잘 식재가 돼 있고, 여기 정화조 이렇게 돼 있고, 이것도 뭐 딱 5폐수 직관만 들어오면 딱 좋은데. 여기가 무슨 이렇게 전망대처럼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, 철제 계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넝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, 근데 이 앞에까지 또 내려갈 수가 있어요. 있고, 보니까, 내 땅이 지적상 보니까요, 지금 아래,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 조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평인데, 그렇죠? 벽면이 조금 내가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. 그래서 계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 놓으셨는데, 사실상 뭐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요즘 이 부분은 땅이 좀 먹었네요, 그죠?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략 평수는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. 예, 그래도 한 뭐 20-30평 정도는 먹은 것 같습니다, 느낌이. 그리고 요 앞에는 이제 물이 또 이렇게 절절절절 흐르고 있고요. 국어로 활용하고 되어 있는 부분,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는 뭐 계속 날 것 같고. 자, 이렇게 저 부분이 벽면이 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마당은 뭐 넓어 보이긴 하네요. 워낙에 집이 좀 아담하고. 그래서 건축물 외관 한번 볼까요? 자, 단층이고 와감은 적은 것 같아요. 저 무슨 사이딩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. 아무튼 뭐 사이딩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. 좌측 우측 뭐 이렇게 되어 있고, 우측 쪽에 현관문이 있는데 데크 이제 넓게, 또 지면에서 굉장히
높게 주택을 좀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예, 이동식 주택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예, 현장 시공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. 그것까지는 제가 하여튼 그렇고 지붕은 뭐 보시면 지붕도 살짝 경사 지붕 같은데 슬라브는 아니겠죠. 당연히 슬라브는 아니고 예, 이렇게 돼 있고요. 아, 평지붕의 슬라브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보지 못해 기 보시면 네 그죠? 그냥 평지붕 같아요. 그래서 빗물받이 다 빼놓으셨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잘 돼 있습니다. 이쪽에는 야외수도가 또 대리석으로 또 여기 또 예, 고급스럽게 해놓으셨죠? 이렇게 돼 있고요. 뭐 크게 예, 특별한 건 없죠. 그냥 아담한 그런 주택에 좀 넓은 마당 필요하신 분. 요 지하수 관정은 물탱크인지 관정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좀 오래 돼 보입니다. 이것도 지하수 관정인 것 같은데요. 둘 중에 하나는 아마 폐공이 됐을 겁니다. 그래서 하나를 추가적으로 또 파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예, 뭐 외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여기는 입지와 어떤 편의시설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장점이에요.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좀 오셔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데크 같은 데 보시면 칠 한번 싹 해주시면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뭐 바베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. 네, 그리고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내부는 뭐 이렇게 현관문 있고요. 전실 전실이 좀 넓은 편이네요. 신발장 있고 우측에 삼면등 슬라이딩도 있고 들어가시면 정면에 이렇게 주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우측에 예, 거실 공간 되어 있고, 그러니까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이다 보시면 되고, 또 한쪽에는 이렇게 통창을 빼놓으셨죠? 예, 통창을 크게 좀 빼놓으셨고, 이 앞에 데크로 볼 수 있게끔 여기도 예, 되어 있고요. 천장은 또 루바로 싹 다 되어 있습니다. 루바인지 루바 느낌 나는 건지. 제가 육안상 루바 같지가 않고요. 예, 루바 느낌 나는 뭐 사이딩 패널 같은 거 패널 같아요. 자, 이렇게 돼 있고 뭐 수납 공간은 뭐 이렇게 뭐 돼 있습니다. 인덕션 탑에 돼 있고요. 쭉 가시면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 이쪽에 있네요. 예, 세탁실 특이하죠. 예, 이쪽에 따로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로 뭐 가벽을 친다거나 하면 다용도실로 좀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예,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장실. 예, 그냥저냥 예, 무난하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유일한 방입니다. 주택의 이제 유일한 방 이렇게 여기도 역시 이게 통창을 굉장히 크게 예, 시안성은 상당히 좋긴 합니다. 예, 빠져 있고 자 우측에 여기도 창 누가 오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게끔 창 빠져 있고 근데 브라인드나 이런 거를 전혀 안 해놓으셨네요. 예, 좀 독특하죠. 네, 뭐 단층 건물이고요. 방 하나,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거실, 주방 뭐 이렇게 예, 전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초롭게 돼있고 지금 바닥에 살짝 꿀렁거리는 거를 현상이 있는 걸로 보아 네, 이동식 혹은 이동식 주택인 것 같아요. 모듈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닥을 굉장히 높게 좀 올리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내부까지 한번 쭉 보셨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서면 신원리에 소재하는 그런 세컨하우스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경의중앙선 신원역을 또 굉장히 좀 차로 한 5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, 그리고 2025년 내년입니다. 내년에 상수도 도시가스가 인입될 예정입니다. 그건 확정으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은 뭐 이 토지 가격이 아마 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뭐 주변 뭐 조용하고요.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요 지역은 물론 이제 주말 세컨하우스로 좀 사용하시는 분들도 곳곳에 좀 보이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. 그리고 땅 모양 굉장히 예쁘죠. 예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까지 장점이고요. 단점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가 조금 제가 봐도 좀 예, 아쉽습니다. 그런 부분 관리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 아쉽고 그리고 취득세가 4.6% 정도 발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옆에 또 뭐 공사를 좀 시작할 것 같고요. 뭐 한 몇 달 정도는 조금 뭐 소음이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 외에 뭐 크게 단점은 없습니다. 네, 없는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좀 오늘 매물을 소개시켜 드렸고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찾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있어요.